안녕하세요. 사회바둑입니다. 오늘은 실전에서 아주 유용한 문제 두 문제 가져와 봤는데요.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. 흑선으로 이 위쪽에 있는 흑세모 5점을 살려내는 문제인데, 문제의 난이도는 3급에서 5급 정도로 측정이 되고요. 자, 이 장면에서 흑 5점을 살리려면 이 아래쪽에서 엄청난 묘수가 필요합니다.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?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세요. 자,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우선 장면을 봤을 때흑 5점이 탈출하는 것은 어려워요. 한 칸을 띄어도 나갔을 때 탈출이 안 되죠. 지금 막는 것은 잡히는 사활이고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들어갔을 때 끊어가면은 이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. 흑은 이 아래쪽에서 잡혀있는 흑두 점을 이용해서 백의 약점을 노려가야 되는데요. 일단 그냥 단수치고 평범하게 두어 가는 것은 성립하지가 않죠. 네, 그냥 끝내기 하는 정도이죠, 이 정도면. 그렇다고 여기를 먹여쳐가는 것도 단수치고 이었을 때 여기서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. 메운다면 두 점이 그냥 잡히죠. 자, 이 잡혀있는 흑두 점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디일까요? 일단 여기를 젖혀보겠습니다. 이곳을 젖혀가서 백돌을 자충을 만든다면, 뭐, 의도는 좋지만, 백이 단수 쳤을 때, 여기서 뭐가 없어요. 지금 먹여치더라도, 뭐, 이렇다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. 하나 젖혀두고 이어가는 것은, 백이 반대쪽을 단수 쳤을 때, 역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. 네, 붙여가는 것도 방금이랑 똑같죠. 있는다면 단수 쳐서 안 되고, 넘어간다면 또 단수 쳐서 이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. 자, 흑을 살리는 첫 수는요, 바로 일선에 빠지는 수입니다. 지금 막는 것은 이때 먹여쳐서 때린다면 단수 쳐가지고 세 점을 잡고 살 수가 있고요. 그냥 이곳을 막더라도 또 먹여치는 수가 좋아요. 있는다면 단수 치고 넘어가서 잡을 수가 있죠. 이 장면에서 백은 반대쪽에 이곳을 막아가는 것이 최강의 버팀인데요.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장면에서 그냥 먹여치는 것은 아무런 수가 되지 않아요. 집어도 바깥쪽을 막아가면 흑이 잡혔고요. 흑은 어떤 수가 있냐면요. 바로 일선의 한칸 뛰임. 이 수가 좋은 수입니다. 지금 위쪽을 잇고 수상전을 하자니 흑이 막았을 때 백이 수가 불리하고요. 백은 여기를 끊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먹여치는 수. 지금 1번, 3번이 백을 자충을 만들고 있죠. 때려야 되는데 단수 쳐서 위쪽에 세 점을 잡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백은 이게 선택인데요. 지금 막는 것은 한칸 뛰고 먹여치면은 흑이 살 수가 있었고 백이 패를 들 수가 있긴 합니다. 이곳을 이어가서 패가 나는 상황인데 패는 어떤 패냐면요. 흑이 아래쪽을 밀고 단수 쳤을 때이 패를 버텨갈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전에서 이게 백이 원래는 좋은 모양이었는데 이 패를 버텨가기에는 쉽지가 않죠. 아마 실전이라면 흑이 빠졌을 때 백이 막고 이렇게 한 칸을 뛰고 먹어친다면 때리고 단수 쳐서 여기서 손을 뺄듯 합니다. 이 문제의 정답은 일선에 빠지는 수, 그리고 한칸 뛰는 수. 이 수가 정답이었습니다. 자,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. 자,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이 문제는 흑선 문제이고요. 흑선으로 위쪽에 갇혀 있는 흑 5점을 살리는 문제인데요. 이 문제의 난이도는 5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문제는 재밌는 게요.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문제를 한번 출제해 봤는데 어떤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딱 문제를 봤을 때이 돌이 심상치가 않다.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이 네모가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를 18급 정도의 수준의 아이가 얘기를 했었는데 딱 맞습니다. 지금 이 네모가 엄청난 역할을 하죠. 자, 이 장면에서 흑 세모를 살리려면 어떠한 묘수가 필요할까요?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세요.
자,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우선 수상전을 할때 기본은 자기의 수가 몇 수인지 알아야겠죠. 지금 흑의 세모, 세모의 수는 한 수, 두 수, 세 수입니다. 그렇다면 이 아래쪽의 백세점을 세수 이하로 조여 가야 되는데요. 일단 여기를 빠지는 것은 어떨까요? 가장 기본적인 한 수인데, 대개 막는다면 단수치고, 그때 막아가서 이 수상전은 흑이 이겼죠. 위쪽을 막아도 단수 쳐서 곧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백도 가만히 있는 수가 좋습니다. 이렇게 된다면 백의 수가 한 수, 두 수, 세 수, 네 수가 되면서 흑의 수상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. 자, 흑은요, 일단 첫 수가 이곳을 끊어가서 백의 수를 줄여가야 합니다. 백은 나오는 수밖에 없고요. 이때 빠져가는 것은 단수치고 두 점을 잡았을 때 이거는 수상전이 안 되죠. 백의 수가 너무나 많고요. 흑은 이 장면에서 단수를 치고 때려갔을 때 여기서가 중요합니다. 그냥 막자니 지금 이쪽을 이어갔을 때 수가 안 되고요. 하나 빠져두고 이을 때 그때 막아가는 것도 위쪽을 메웠을 때 수상전이 안 되죠. 내진행도 흑이 안 되는데요. 자, 하지만 이 장면에서 흑은 묘수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모가 역할을 하는 것이죠. 그 수는 바로 일선에 한칸 띄는 수입니다. 지금 여기를 띄었을 때 뒷공배를 메우면 지금은 바로 단수 칠 수가 있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. 백도 버텨간다면 이곳을 찔러 가야 되는데 그때 뻗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로 단수 칠 수가 있죠. 한번더 찔러가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를 뻗고 찝어가도 또 이곳을 이어가서 이 네모와 연결이 되면서 백의 수를 바로 메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. 지금 뒷공배를 딱 이은다면 단수 쳐서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정답을 정리해보자면 이곳을 끊는 수가 좋았고요. 막을 때 단수, 때렸을 때 가만히 빠지는 수, 이 교환이 아주 좋은 교환이었습니다. 이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한 칸을 띄어서 이 네모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. 밀어도 뻗고, 밀어도 뻗고, 찝어도 이어서 이 백을 잡고 흑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.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중고급 사활 두 문제 풀어보셨는데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강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시청 감사합니다.